전남 강진 잡초면 벼양. 예. 벼는 육묘에 여기에도 자람이 부족하면 벼에는 화분가에는 칼람을 씁니다. 골드 칼라. 골드컬러 칼라. 이거는 벼 화분가에 쓰는 게벼 보리 밀 벼포리 윌 그다음에 옥수수 옥수수 수수 조 이렇게 되겠죠. 화분가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재배되는 것들이 뭐 율무 이런 것도 있잖아요. 그런 화분가 작물 그 칼라를 사용한다. 골드 칼라. 그리고 이게 육묘에서 육묘에서 부진하면 여기도 골드 칼라 칼라 1.5리터의 설탕 양이거든요. 설탕을 갖다가 1.5에서 3kg까지 사용한다. 물 500리터 기준. 500 기준이네. 네, 500 기준.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고 육묘 이제 그다음에 그 우리가 저 모내기 정식 전 육묘 이게 그 판에다가 요걸 칼라 1.5리터에 설탕 3kg 해가지고 조루 간주 조루로 물을 뿌려가지고 심어라. 조르로 예. 이렇게 심으면 벼가 그 사름을 잘한다는 거지. 뿌리 내림. 뿌리 내림 아주 잘해요. 이렇게. 그리고 나면 우리가 벼 재배에서는 이제 그 주는 사용하는 방법이 우리가 그 이삭 걸어 만든 거 있죠. 심고 나서 뭐한 60일, 70일 정도에. 70 얼마나 하나, 며칠 만에 하나, 이삭 그러면. 한 70일 정도 예. 이제 그런 거죠. 이삭 비료. 이삭 비료 할 때, 이때, 요 이삭 비료하는 시기에, 여기에 골드 칼라, 1.5리터에 내나, 설탕, 3kg. 그 다음에 이제 이삭 피기 전 피기 전에도 요 방법을 동일하게 한번더 해줍니다.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이삭 피기 전부터는 비료량에 따라서 설탕이 달라질 뿐이에요. 그렇죠. 비료량이 많으면 설탕 양만 조금 더 늘리면 되니까. 예. 그러면, 이삭 튀기 전부터 이제 설탕 양을, 이제 요건 칼라는 갖고, 설탕을, 3에서 5kg까지 사용해라. 3kg에서 5kg. 요 사이로. 그 벼가 웃자라 있으면 설탕 양을 내가, 늘려줘라.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염화가리를 써라. 염화가리. 예. 그 가리. 1에서 2kg까지 써라. 많게는 3kg까지 써도 됩니다. 1에서 2kg 됩니다. 이삭 피기 전에 지금 글을 하는 거예요? 여기부터 그 설탕 양으로 조절이 안 되면 가리도 따로 들어가는 거죠. 예, 설탕 양을 여기까지는 뭐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. 그러니까 이삭 피기 전까지는 염화가리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? 이삭 피기 전에 염화가리 들어가야 돼. 이게 설탕이 늘었잖아요.
웃자랬다. 양이 비료가 늘었다는 잘못해가지고. 웃자랬다. 웃자랬대. 예, 예. 비료 양이 많았을 때 네. 그거를 시행시키는 건 부여만 시키면 되거든요. 네, 그 설탕 때. 양이 지금 바뀌었잖아요. 네. 이 말은 설탕이 더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이 벼가 지금 많이 예, 우리가 거대했다. 네. 우리가 비료량이 많아가지고 검게 자란다. 네. 그랬을 때 가리는 연하게 만들어져요. 생식기를 부여시키고 네. 설탕은 단단하게 만들어지고 벼가 논두렁까지 벼는 태풍 가도 안 잡아지죠. 그거는 탄수화물, 탄수화물 요 양 차이란. 잎이 햇볕을 많이 받고. 그리고 논뚝에 심긴 벼들은 아무리 이래 잘 돼도 안 자빠지죠. 그것도 역시만 햇볕양이 설탕이. 그래서 설탕양으로 1차 잡고 그 다음에 생식기는 부위는 가리로 또 보충을 해줘.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.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삭 피고 난 다음에 핀 뒤에 이해를 해라. 요때는 이제 이해인데 골드 칼라도 양을 늘려도 돼요. 잎이 단단해야죠 그때는. 골드 칼라를 1.5 내지 2리터 설탕이 3 내지 5kg 염화가리 가리를 1에서 2kg 요렇게 조절했어요. 수셋 그 뭡니까 벼가 자란 양에 따라서 조절했어라. 요거 2회 정도 치면 거의 20%는 다 정수해요. 그러면 요게 가리나 칼라는 안 늘어나고 요렇게가 늘어나면 있지 않습니까? 칼라는 안 늘어나고 가리하고 설탕하고 요렇게 늘어나면 그죠? 요렇게 늘어나면 곡수가 더 많이 나겠죠. 그 골드 칼라가 1리터 안 갔다 소리는 뿌리에 비료가 많다 소리고 뿌리가 비료가 많은 걸 설탕과 가리를 해서 소화를 시키면 생산이 늘어난다는 거예요. 이제 요 부분이죠. 그래서 비료를 더 써도 된다 뭐 요 말이. 그래서 안 자빠지고 다 생산할 수 있다. 벼농사에는 우리가 20% 이상 충분하게 다 늘어나기 때문에 굳이 드론을 가지고 비싼 드론 사가 복잡하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. 약대로 쳐버리 되니까. 드론과 한다고 해서 인건비 절약되는 거지 별치리 절약되는 게 없어요. 절약되기 없어요. 인건비로 그것도 3만 원이면 혼자서 그걸 돌면서 살 수 있는데. 예. 그런데 인건비 보담도 많이 절약된 게 없어요. 드론과 쓴다고 해서. 그런데 드론과 썼을 때 완벽하게 병을 못 잡아요. 우리가 저 약대로가 쓰면 병은 잡히잖아요. 그렇죠. 예, 그래서 병 잡고 생산량을 늘려라는 거죠. 이 방법이 좋다는 거죠. 이제 여기 얘기되죠. 예,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변원에도 기름 소독을 어떻게 해볼지 앞으로 다음에 이제 한번 우리 농가들하고 의논할 걸 건데 사과밭에도 이제 기름 소독을 일부 쓰고 있으니까 고추밭에 쓰는 거 우리 그 공의 신태수식을 개발해가 저 고추에 살포하는 거. 네. 물 500에 식용유 2.5, 퐁퐁 2.5. 2.5. 예. 네. 그런데, 이게 그, 벼라고 안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예. 네. 그래서 아마 이것도, 질통 20리터에, 네. 식용유 100cc, 퐁퐁 100cc 시험해보면, 네. 결론이 나오겠다. 네. 앞으로 그것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. 벼 농사는 이렇게 어렵진 않아죠. 그렇죠, 어렵죠. 예, 근데 작년에 8월달, 7월달인가 전화한 하동에서 8만평 하는 농가 정확하게 20% 정세지. 20% 이상 정세. 20% 정세는 엄청난 차이죠. 근데 최고 많게는 40% 정수 가능해. 왜? 비료를 먹고 소화하기 때문에. 근데 우리가 칼슘제를 많이 칠 때는 보통 보면 식물이 단단하다 뭐하다 사는 거 여기 있죠. 멈추었다는 거죠. 멈추고 있어요. 우리가 그 벼가 많이 웃자라고 양이 그 뭐 이거 비료량이 많아가지고 검게 자라고 이거 아마 도복이 되겠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. 네. 그럴 때 규산을 살포하잖아요. 그렇죠.
그렇게 해서 규산을 살펴야죠. 그럼 규산 살펴면 자빠지. 왜? 비료란 놈은, 그죠? 이 비료는 땅 밑에 있어요. 그러면 요 위에서 성장을 정지를 쓰인 거예요. 그럼 비료가 안 할 수 있죠? 그렇죠. 정지가 풀리면 자라면 자빠져요. 그래서 설탕을 쓰면 안 자빠져요. 부드럽게 소화를 시켜버린 거예요. 소화를 시켜도 단단해진다. 이건 우리 현금을 놓고 해온 농가도 이렇게 해요. 정지를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정지를 시키지 말고, 굳히지 말고 생육을 시켜야 된다. 이게 되죠. 이런 방법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. 굳히지 마라. 굳히면 안 된다. 그래서, 칼슘이나 뭐 인산이나 고토나 뭐나 마그네슘 이런 사가 잎을 굳히는 경우 있잖아요. 그 비료량의 비료이래요. 그 지금 토양의 벼의 비료의 기준점은 제가 찾지는 못했어요. 이시 측정기 있는 사람이 찾아야 돼요. 여기 벼논에 우리가 적당하다 하는 양을 찾아놔야 되죠. 농가에서 직접 찾아야 돼요. 그 벼에는 근데 기존 1.5를 기준으로 기본으로 안 됩니다. 변호에 가면 1.5 되는 밖에 없어요. 그럼 얼마가 기존 기본이 될까요?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.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. 예. 근데 내가 해봐야 되는 거로. 예. 직접 해보면 우리 벌판에 가면 벼들이 많이 재배잖아요. 예. 그 시점에 저게 제일 안정적이다 하는 거. 그 비료의 이식가수 잡고, 그럼 측정하면 땅에 꽂으면 나오지 않습니까? 그럼 내는 요것보다 조금 많아도 설탕으로 하면 되겠다. 그럼 그 수치보다 약간 0.3 정도 올리겠으면 되겠죠. 다른 집에 밭에 요 비료가, 가령, 0.5가 들어있다면, 예를 들어 0.5라면, 내는, 설탕하고 가릴 칼라고 쓰니까, 플러스 0.3을 올리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. 그럼 얘는 0.8의 이시라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드는 거기 때문에 측정을 했을 때 그 우리 그 논비이 많은 중에 제일 안정적으로 괜찮다 싶은 거 그 논에 가서 측정을 해봐라. 그렇죠. 그리고 이게 이제 또 사질토냐 그 다음 점질토냐 여기 따라서 다릅니다. 왜 다르냐면 여기에서 사질토는 비료가 흡착되어 있는 양이 적어요. 점질토는 흡착된 양이 떠내려가는 것보다 많이 가지고 있어요. 용탈이 됐게 된 똑같은 양을 비료 줄 수 똑같은 비료를 줘도 사질토는 잘 되는데 점질토는 안 돼요. 자빠져요? 아니 안 돼. 원인이 다른 거 있을 거예요. 왜냐면 사질토에는 저기를 두 가마니를 써도 잘 되는데 네 가마니를 썼는데도 안 되더라고요. 점질토에는. 그 원인이 아니에요. 사질토가 비료를 더 그 용탈이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. 그 토양 입단이 토양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럼? 그게 이제 토양 토성이 완전 점질, 예. 중 점질, 중 사질, 왕 사질, 여기 따라 완전히 지금. 점질토거든요. 네. 그래서 완전 점질토가 그 쌀 맛이 좋아요. 네, 쌀은 좋아요. 근데 차륵 땅이라 쌀은 좋아요. 쌀은 좋은데 왜 이렇게 되냐? 여기 너무 점질토가 내가 세면 공구로처럼 내가 비료가 안 들어가서 그래. 그것도 있어요. 들어가지 못하는 거. 완전히 뺀뺀해가지고 물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. 약간의 이동이 있어야 되는데 네. 완전 점질 위에 그리거든요. 우리가 이야기하는. 완전 정제력이 다 아닌데 그거 더 위에라고 네.
요 단계가 더 위에라고, 요 위에. 요 위에는 막을 행세가 비록 뚫고 못 들어가요. 조도 못 들어가니. 그거는 일찍이 논을 한번 말려가지고 은그름이 가요. 은그름이 한번 가게 하죠. 그 왜 그러냐면, 벼별 때 안 자빠지라고 하면 은그름 가게 하죠. 그 시기에 은그름 가고 난 다음에 비록 좀 들어가요. 이제 예제죠. 반맛이 있어요, 이게. 근데 이게 비로가, 논이, 로타를 치는 게 좀, 덩어리가 약간, 알게 있어요. 비로가 요리 들어갈 건데, 요 놈이, 그냥 어묵 같아가지고, 못 들어가는 거예요. 비누를 깔아놓은 것처럼. 요런 경우 잘 없어요. 그거는 지금, 완전히 국회땅이에요. 요렇게 빼빼나, 요렇게 돼버린 거예요. 요렇게 약간, 공간이 있어야 돼요. 약간 공간이 있어야 비로가 들어갈 건데, 웃비로인 게 못 들어가는 거죠. 그거는 그 깁이 그 완연성 코팅 비로 있죠. 단 한 번에 올해가 한 포로 요런 걸 가지고 전체 비로 미리 이어놔야 돼. 한 번에 깁이 할 때. 깁이 할 때 다섯 가마씩 쓰거든. 400, 900평에. 예. 900평에 다섯 가마씩 쓰는데. 예. 그 추비는? 추비는 그래서 이제 NK로 보통 네 가마씩 쓰거든요. 900평에. 그거 한 번에 다 줘요. 예. 아, 밑비로를 다 줘요. 밑비로를 다 줘보라고? 예. 그렇지 않으면 이게 위에서 들어가지는 못한대. 여기 있다, 토양 구조가 너무 단단, 이게 밀착이 되면 못 들어가니까. 그러면 그냥 한 프로로 전부 다 그냥 다 해버려야 되지. 그렇지, 되네. 그렇지. 예. 윗비로 아니고, 그, 완여성을 가지고 더 늘려라. 예, 예. 그치, 요게 입단이 완전 전질보다 더 심한 거, 이거는. 매끈해가지고. 아예 여기 비누를 깔은 것처럼 못 들어가는 거지. 그렇지, 그래. 이제 사질토로 들어가서 묶고, 약간 중사질토 되겠죠. 예, 중정질토는 중사질토, 이것들은 비로가 들어가요. 그럼 완전 정질 이게 못 들어가. 그거는 뭐냐면, 옛날에 그, 진흙. 진흙. 찐덕, 찐덕. 찐덕 같은 그 흙이래, 이거. 이런 거 잘 없어요. 찐덕, 찐덕 같은 성질의 그, 앙금이 앉아가 땅이 만들어진 거. 이거 말리나면, 가을에나, 있는데 말리나면, 그, 돌덩이처럼 단단해져 버리거 그게 지금, 우리가 진흙이라 그러죠. 예, 진흙이. 찐덕. 예. 찐덕, 찐덕이 딱 달라붙이고 안 되네. 여기. 그거 아니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, 예. 그 구슬 만들어가고 놀았잖아요. 예, 장난감 만들어서 쓰고, 예. 그, 우리 지역에서는, 요는 점질이 없기 때문에, 항토, 그거는 사이에, 예. 돌 사이에 있는 요 진흙을 캐가 썼거든요. 예. 여기는, 일반 그, 산에서 마사성질이 많기 때문에, 요래 논이 찐덕이 없어요. 근데 거기는, 산이 약간 항토가, 중국에서 매년 날아온 황사, 그 앙금에 의해서 떠내려가 낮은 질에 침전이 돼가 그래 논이 만들어요. 그래서 완전 이게 진덕에 가까운 그 성질의 토성 때문에 그래. 그래서 차라리 기비량을 늘려야 된다. 기비량을 예, 된다. 그래서 요는 점질이라도 어지간하면 땅이 들어가거든요. 그럼 요것보다 더 한 단계 위에 요 위에 진덕이나 진덕 이것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그 우리가 맞춰낼 수 있는데 요 위에까지 지금 이런 거는 저도 처음이에요. 이렇게 된 거는 우리 그 대표님 농장처럼 요렇게 된 건 저도 처음 겪기 때문에 설명을 할 때 기비로서 하자. 기비로서 그래 거기 제일 낫겠다는 거죠. 효율적이네. 알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예 고추. 고추야. 예. 고추. 변은 고추도 욕을 내가 적용돼 있거든요. 벼도, 벼 재배는, 요렇게 하면 생산량이 충분히 늘어나요. 고추도 그쪽에, 그, 강진에 많이 합니까? 예, 고추도 해요. 고추는? 고추는 근데 많이는 안 하죠. 그러면 밭이 그만이 없다는 소리지. 네, 밭이 논이 많고 밭이 예. 좀 적은 편이에요. 그 찐덕이기 때문에 잘.